가는 길에 좋은 파트너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네, 94.5 YTN 뉴스 FM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3부입니다. 오늘 금요일 시사 퀴즈는 연상 퀴즈였지요. 리듬 체조, 곤봉, 금메달, 사관왕 그리고 광고. 이 연관 검색어를 들으시고 떠오르는 선수 있으신가요? 오늘의 정답입니다. 정답을 적으셔서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고요. 또 YTN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예스를 통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6분을 뽑아서 2014 서울 연극제 공식 참가작이죠. 연극 엄마젓 하얀 밥 그리고 거울 속의 은하수 티켓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가 청취자 여러분들께 드리는 yes or no 질문은 이런 것이었죠. 칠곡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선고 형량 적당합니까? 인데요. 네, 의견 보내주신 분들 대부분이 no라고 적고 계십니다. 8391번님 no. 아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생각해보면 형량은 터무니없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살인죄로 적용하고 무기징역해야 합니다. 라고 적으셨습니다. 1347번님 역시 노라고 적으셨는데요. 대항 능력이 없는 약자인 어린이를 일방적으로 때려서 사망케 했는데 상해 치사는 말이 안 됩니다. 법을 고쳐서라도 살인죄로 다시 형량을 높여야 합니다.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네, 다른 분들도 많은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해서 소정의 선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조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들어가겠습니다. 198년 역사, 전 세계 1억 명의 고객, 인터브랜드 선정 5년 연속 세계 1위 보험 브랜드 악사. 이제 악사가 앞으로의 보험에 대해 새로운 증명을 시작합니다. 보험의 방향이 되다. 악사 다이렉트. 전 세계를 열광시킨 그가 돌아온다. 더 강력해진 적들의 등장. Nothing is what I thought it was. This is bigger than you, Peter.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다. Let's go get the spider. Amazing Spider-Man 2. 4월 23일 IMAX 3D 대개봉. 12세 이상 관람가. 네, 뉴스 정면 승부 3부 즐거운 스포츠 소식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일간 스포츠의 이은경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프로야구에서 말이죠. 네. 그 외국인이 이 투수를 하고 포수를 하고 함께하는 네. 이런 구단이 나타났네요. 네. 네. 그, 뭐, 투수하고 포수 이 조합을 가리켜서 배터리라고 부르는데요. 배터리. 예. 사상 최초의 외국인 배터리가 어제 넥센에 등장을 했습니다. 네, 그랬군요. 예, 넥센이 이 기아전 선발 투수로 베네켄, 그리고 포수로는 비니 로티노를 내보내는 굉장히 이 파격적인 라인업을 들고 나왔습니다. 아, 외국인 포수가 과거 프로야구에 등장한 적은 있었는데요. 네. 그게 이제 무려 10년 전에 2004년 4월 24일 이 대구 삼성전에서 한화가 엔젤 페냐를 포수로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외국인 배터리가 나온 건 한국 프로야구에선 처음이고요. 처음이었군요. 예. 예. 넥센의 염경엽 감독이 이 지금 현재 넥센 주전 포수였던 허두환 선수가 허리를 다쳤고요. 네. 또 백업 포수인 박동원 선수가 좀 기대에 못 미치니까 네. 이런 파격적인 배터리를 내보냈습니다. 네. 루티노 선수가 이제 미국의 마이너리그 시절에 포수를 한 경험이 있다고 하는데요. 결국 염 감독의 선택은 뭐 대성공이었고. 대성공이었군요. 네. 네. 어제 넥센이 기아를 5대2로 이겼습니다. 예. 그리고 선발 베네케는 7이닝 무실점으로 시즌 2승째를 거뒀는데요. 또 이 넥센이 어제 그 1대0으로 앞서 있던 7회에 1사 2루에서 2루 주자 기아 김선빈이 3루로 도루 시도를 했을 때 송구가 외야로 빠지면서 김선빈이 결국 홈까지 세도를 했거든요. 근데 네. 이때 이제 포수 맡았던 로티노가 좌익수 문우람 송구를 잡아서 그대로 태그아웃을 시켰습니다. 뭐 주전급 포수 뺨치는 수비 실력까지 선보이면서 네. 어제 프로야구에서 굉장히 많은 그 이야기거리를 만들어줬습니다. 넥센 네. 팬들 아주 신나셨겠네요. 네네. 자, 일본 프로야구 한신에서 뛰고 있는 오승환 선수 소식 알려주시죠.
네, 어제 이 오승환이 좀 시즌 초반에 부진하다 이런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예, 예, 그랬었죠. 예. 바로 어젯밤에 첫 승을 신고하면서 예, 반전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아, 어제 저녁에 열린 오승환 선수 요코하마와의 홈경기에서요. 5-5로 맞선 9회 초에 등판을 해서 1이닝을 1피안타 무사사구 또 무실점으로 막았습니다. 삼진은 1개를 잡았는데요. 9회 말 한신의 우에모토가 끝내기 안타를 쳐서 6-5 한신이 승리를 거두면서 이 오승환이 행운도 약간 따른 그런 승리 투수가 됐습니다. 평균 자책점이 사실 그저께 6.75까지 올라갔다가 예, 예, 예. 예, 어제 5.40으로 좀 낮아졌고요. 낮아졌네요. 예, 일본 언론 평가도 뭐 하루 만에 딴판으로 바뀌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산키 스포츠는 오승환이 전날 밤에 실점을 소록했다. 그리고 흔들리던 한신을 승리로 이끈 건 오승환의 기합이 담겨있는 투구다 이런 칭찬을 했습니다. 아, 또 오승환 선수가 과거에 이제 직구 위주로만 승부를 하다가 어제는 이제 공 11개 중에서 6개를 변화구로 던졌고 네. 특히나 이 뚝 떨어지는 스플리터를 변화구를 준비를 해서 던진 게 아주 돋보였다. 뭐 이런 일본 언론 평가가 나왔습니다. 네, 좀 더 기대를 해봐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저 최경주 선수 좀 소식 좀 알려주시죠. 마스터스 1라운드에서 아주 좋은 성적으로 출발을 했네요. 네, 오늘 새벽에 미국 조지아주 오거스타에서 열린 시즌 메이저 대회죠. 마스터스 1라운드에서 최경주 선수가 버디 3개, 또 보기 1개를 묶어서 2언더파 70타를 쳤습니다. 지금 최경주가 선두에 2타 뒤진 공동 5위로요. 1라운드 아주 기분 좋게 출발했는데요. 선두는 4언더파를 친 미국의 빌 하스 선수고 네. 최경주 같은 경우는 지금 메이저 중에서도 특히 PGA 투어 그 중에서 마스터스 대회 성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2004년에 최고 성적이던 3위까지 기록했고요. 네. 2010년에 공동 4위, 또 2011년에 공동 8위 기록을 했는데요. 한편 배상문 선수는 2분파 기록하면서 공동 20위에 올랐고 올해 마스터스에는 허리 수술을 받은 타이거 우즈가 결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 이 틈을 노려서 지금 세계 랭킹 1위까지 노리고 있는 아담 스콧이 3언더파 공동 2위에 올라 있는데요. 최경주 선수가 마스터스는 이제 우승자들이 그 다른 선수들한테 식사를 대접하는 그런 전통이 있는데 아 그래요? 네, 내가 우승하면 올해 청국장을 대접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주도 안 나왔고 하니까 한번 네. 청국장 파티 한번 하죠. 한테 예 파티 네. 한번 할 수 있을지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일간 스포츠의 이은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시각은 7시 16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시각 교통 상황 어떤지 알아볼까요? 네, 박화영 캐스터입니다. 네, 금요일 퇴근 시간답게 정체 구간이 길고 답답합니다. 디지털 단지 오거리 퇴근길 정체가 많이 되면서 주변 도로 남부 순환로, 디지털로, 가산로, 벚꽃로 56길 등이 지체와 서행으로 아주 천천히 가고 있고요. 한강대로 한강대교 쪽으로는 퇴근길 교통량 계속 늘면서 후미로 서울역 이전부터 답답합니다. 서울역 이전부터 숙대를 지나 한강대교 북단까지 길게 밀려 있습니다. 간선도로 정체도 대단한 편입니다. 북부간선도로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구간에서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데요. 내부순환로 성수동 쪽으로는 성산램프에서 정릉터널, 성산동 쪽으로는 기름램프에서 홍은제램프까지 길게 속도를 못 내고 있고요. 강변북로나 올림픽대로 대부분의 구간에서 속도 안 난다고 보셔야겠습니다. 서부간선도로도 조금씩 속도는 오르고 있지만 여전히 성산대교에서 끝자락 금천교까지 양방향으로 답답하게만 지납니다. 끝으로 분당수서간 도시고속화도로도 청담대교를 향하는 길 장지 이전부터 청담대교 다리 위까지 긴 구간에서 밀려 있고요. 비교적 성남 쪽으로는 수월하게 가고 있습니다. 뉴스 정면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네, 경제 뉴스도 알아보겠습니다. 머니투데이의 김태은 기자입니다. 김태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증권업계 얘기부터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증권업계가 요새 왜 그렇습니까? 지난해에도 아주 업계가 전체적으로 한 천억 원이 넘는 손실을 내지 않았었습니까? 올해도 이렇게 네. 차가운 바람이 불고 있습니까? 네, 아마도 그렇게 그 찬바람을 예상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구조조정 바람이 심하게 불고 있는데요. 오늘 그 업계 3위 삼성증권이 구조조정 방침을 내놨습니다. 근속 3년차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하기로 했는데요. 예. 희망퇴직은 보통 근속 연수가 길고 고용봉에 속하는 간부들을 대상으로 주로 실시를 하는데 네. 신입사원을 갓 지난 근속 3년차까지 희망퇴직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이 그만큼 비상 상황이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이런 시한 채집을 통해서 올해 약 300여 명 이상을 추가 감축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점포수도 25% 정도 줄일 방침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와 함께 우리투자증권 인수로 업계 1위에 올라선 NH농협금융도 다음 달 1,000명이 넘는 대규모 구조조정에 착수할 것으로 보여서 업계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실업자들이 많이 생기겠네요. 네, 구조조정은 네. 또 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지만 알겠습니다. 코레일이 올 들어서 두 번째 전산장애 사고를 냈네요. 그 인터넷으로 예매하고 발권하는 거 이거 다 전면 중단됐었죠? 네, 오늘 오전 6시 반부터 코레일 인터넷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접속에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이 때문에 온라인과 스마트폰을 통한 예매와 발권 서비스가 모두 중단됐습니다. 주말을 앞두고 승차권을 구하지 못한 승객들이 역 창구로 몰리면서 역마다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2시간 반 만인 오전 9시 5분쯤에 전산장애가 복구가 됐지만 그동안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오늘 전산장애는 코레일 측이 보안 강화를 위해서 홈페이지를 개편한 이후에 발생을 했는데요. 코레일 측은 현재 홈페이지를 개편 이전 상태로 돌려놓고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2월 24일에도 한번 서버가 오작동을 일으켜서 전산장애가 발생한 바 있었습니다. 네. 아, 이번에는 오리 이야기입니다. 그 조류인플루엔자 여파인데 이 오리 사육 마릿수가 크게 줄어들었다고요? 네, 1분기 그 가축 동향 조사에 따르면 오리 사육 마릿수가 657만 마리로 전분기보다는 39%가 줄고 네. 또 지난해 그 같은 기간보다도 40% 이상 줄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서 이렇게 그 집계를 한 이후에 가장 크게 줄어든 그 숫자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조류 인플루엔자 여파 때문인데요. 그 오리를 2월 말 기준으로 살처분 규모가 231만 마리에 달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오리 그 사육수가 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 다음에 위환화 예금 이야기인데요. 위환화 예금이 1년 전과 비교해서 44배나 급증을 했다라고 오늘 한국은행이 발표를 했습니까? 네, 위안화 예금이 3월 말 기준으로 78억 9천만 달러를 기록을 했는데요. 사상 최대치라고 합니다. 전달보다 그 2억 7천만 달러가 늘어났고 1년 전 같은 기간보다는 44배가량 증가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은행의 그 예금 금리가 우리나라 은행 그 금리보다 높고 또 환차익에 대한 기대 때문에 그 위안화 예금으로 돈이 몰린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달러화 예금은 전월 대비 19억 9천만 달러 감소한 376억 9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네, 그랬군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머니투데이의 김태은 기자였습니다. 창준 엄마는 어떻게 그렇게 좋은 것들을 다 싸게 사? 중간 과정 없이 직거래하면 돼. 합리적인 당신의 소비를 닮은 여행. 이제 중간 대리점 수수료를 없앤 직판여행사. 참 좋은 여행을 만나세요. 수수료만 아꼈는데 이게 얼마야? 대한민국 직판여행사 참 좋은 여행. 하나의 스프링, 믿기 힘든 두 가지 플레이. 넥스트 침대가격이 탄생시킨 하이브리드 테크에 누워보세요. 부드럽게 맞춰주고 단단하게 또 한 번 받쳐주죠. 원 스프링, 투 플레이. 에이스 하이브리드 테크. 오는 4월 30일 YTN 라디오가 개국 6주년을 맞아서 기아 대책과 함께하는 특집 모금 방송 나누면 행복한 라디오 쇼를 방송합니다.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희망의 끈을 이어주기 위해서 마련된 이번 특집 방송은 무엇보다 여러분의 참여가 큰 힘이 되는데요. ARS 060-700-0770번으로 전화하시거나 아동결연상담번호 02-2085-8257번으로 문의하시면 희망 나눔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4월 30일 오전 10시 YTN 라디오 개국 6주년 기념 특집 생방송 나누면 행복한 라디오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94.5 YTN 뉴스 FM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오늘 금요일 시사 퀴즈는 연상 퀴즈였죠. 리듬 체조, 곤봉, 금메달, 사관왕 그리고 광고 이 연관 검색어를 들으시고 떠오르는 선수 이름 누구십니까? 정답을 적으셔서요. 우물정 공구사업
휴대전화, 우물정 공구 사업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여섯 분을 뽑아서 2014 서울 연극제 공식 참가작이죠. 연극, 엄마 젖 하얀 밥, 그리고 거울 속의 은하수 티켓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 드린 yes or no 질문은요. 칠곡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선고 형량 적당합니까?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네, 지금까지 뭐 거의 대부분이 노라고 대답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7685번께서는 노, 우리나라 법은 너무 관대하네요. 죽일 마음이 없다면 감형인가요? 발로 차고 짓밟은 건 죽일 마음 없이 한 짓이란 건가요? 네, 뭐 화가 잔뜩 나신 것 같은데요. 3327번님께서는 이건 예스라고 답할 수 없는 문제네요. 처벌이 너무 가볍네요. 다시 판결을 내려주세요. 라고까지 적으셨습니다.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분노가 굉장히 높으신 것 같습니다. 도대체 법이 잘못된 겁니까? 법관이 잘못된 겁니까?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휴대전화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네, 예스 게시판에 의견을 남겨주셔도 됩니다. 의견 남겨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해서 선물을 준비하겠습니다. 세계 지성인의 필독지 월간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3개월 구독권 그리고 맥스무비 영화 예매권을 준비하겠습니다. 94.5 YTN 뉴스 FM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에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M더키,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행복교육도시 서울 홍보대사 박상원입니다. 학생은 행복하고 스승은 존경받는 곳. 교육소통이 원활하고 학교가 아름다운 곳.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아이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도시 서울.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춰 고민과 생각을 이해하고 학교의 담장을 낮춰 학교 안팎에서 마음껏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행복교육도시 서울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 교육청과 함께합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4부입니다. 매주 금요일 이 시간에는 청취자 여러분께서 좋아하시는 인기 프로그램이죠. 네, 새 남자의 정치 수다 진행이 되겠습니다. 한국일보의 양정대 기자 그리고 한겨레신문의 하의영 기자 출연합니다. 4부 들어갑니다. 오는 4월 30일 YTN 라디오가 개국 6주년을 맞아서 기아 대책과 함께하는 특집 모금 방송 나누면 행복한 라디오 쇼를 방송합니다.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희망의 끈을 이어주기 위해서 마련된 이번 특집 방송은 무엇보다 여러분의 참여가 큰 힘이 되는데요. ARS 060-700-0770번으로 전화하시거나 아동결연상담번호 02-2085-8257번으로 문의하시면 희망 나눔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4월 30일 오전 10시 YTN 라디오 개국 6주년 기념 특집 생방송 나누면 행복한 라디오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강지원 변호사와 함께하는 유쾌한 수다 한판. 우리를 바꾸는 수다. 네, 우리를 바꾸는 수다.
우리들의 수다가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그러나 뼈 있는 수다들이 오고 갑니다. 한 주간의 정치권 뉴스를 알아보고 그 뒷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풀어보는 시간이죠. 새 남자의 정치 수다. 오늘도 역시 두 분 나오셨습니다. 한국일보 정치부의 양정대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한겨레 신문의 정치부의 허영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런데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님은 여당 출입 기자시고, 예, 그렇습니다. 또 한겨레 신문의 하영 기자님은 야당 출입 기자시죠. 예, 네, 여야의 정당의 동향 좀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우리 정치권에 하시고 싶은 말씀들을 편하게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공구사호, 우물정 공구사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물정 공구사호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분께서는 한 분은 여당, 한 분은 야당에 출입을 하시는데 지난 주일에 이번 주죠, 이번 주에는 큰 일이 있었죠. 우선 이제 새정치 민주연합 쪽에서 소위 기초선거 무공천을 철회했어요. 예, 그렇죠. 네, 예. 어떻게 하영 기자께서 야당을 출입하시니까. 먼저 간단히 브리핑을 좀 하실 수 있을까요? 예. 네. 지난 주말에 안철수 대표가 주말은 아니죠. 금요일에요. 그 청와대를 방문하면서 전격적으로 회동을 적극적으로 또한 제안을 했고요. 7일을 기한으로 뒀습니다. 7일을 기한으로 둬서 기자들이 7일 이후에 어떤 결단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전망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전격적으로 또한 8일에 안철수 대표가 직접 나서서 기초선거 무공천 이 여부를 국민들에게 그리고 당원들에게 묻겠다라고 하면서 전당원 투표와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다음날 실시를 했고요. 지난 10일에 결과는 나왔습니다. 결과가 무공천이 아닌 공천으로 결과가 나왔죠. 그래서 공천을 하기로.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들은 2번을 달고 나가게 됐습니다. 지금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거기에 대해서 새누리당이 논평을 내놨죠? 예, 그렇습니다. 새누리당은 일단 뭐 첫 일성이 새정치는 끝났다였습니다. 아, 새정치는 끝났다. 그러니까 안철수 공동대표가 통합의 명분으로 내세웠던 것. 이게 이제 기초선거 무공천이었는데 네. 결국은 무공천 방침이 철회된 것. 그거는 새정치의 요체로 계속 강조했던 걸 결국 되물린 거니 새정치 안철수 대표가 얘기한 새정치는 끝난 거다. 그리고 양측의 통합이 명분이 바로 또 기초선거 무공천이었던 것만큼 위장결혼했던 게 드러났으니 이혼해라. 뭐 갈라서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아, 그래? 위장결혼이었다고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런데 국민들 입장에서 보기엔 말이죠. 맨 처음에 이게 이 기초공천에서 공천하지 않겠다라고 한 게 누구였습니까? 이게 2012년이죠. 네. 대선 때. 그렇죠? 예. 네. 맨 처음에는 안철수 후보가 이것을 제안을 했고요. 네. 연이어서 이제 문재인 후보, 박근혜 후보가 이것을 네. 받아 안으면서 네. 이게 대선 공약으로, 그러니까 국민과 약속으로 자리 잡았던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야 모두가 한 목소리였죠, 그때. 네. 근데 왜 갑자기 한 목소리로 거꾸로 갑니까? 그게 이제 아마 정치 현실 때문이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시에도 사실은 위헌 논란이 있었고요. 네. 그런데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지금 새누리당이 기초선거 무공천 하게 되면 공천을 하지 않게 되면 책임 정치 위배된다, 위헌 소지도 있다, 후보들이 난립해서 선거가 더 혼탁해질 거다. 뭐 이제 이런 논리들을 내세웠는데 사실 그런 논리들은 이미 대선 후보들이 공약할 때도 있었던 논란이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은 좀 뭐랄까요? 이렇게 기초선거 공천으로 회군하는데 별로 이렇게 좀 큰 뭐 근거가 되지는 못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예. 이게 애초에 그 안철수 공동대표와 김한길 공동대표가 합당을 할 때 이번 선거의 프레임을 약속 정치와 거짓말 정치로 잡았을 때부터 네. 사실 국민들은 이 기초선거에 대한 관심이 크게 없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네. 기자들과 솔직하게 말씀하셔야죠. 네, 지금까지 그러고 있습니다. 네. 새삼스럽게 솔직히 그러네요. 네. 기자들과 정치권 말고는 기초선거 무공천이냐 불공천이냐 아니면 뭐 그래서 공천을 해서
탈당을 하느니 마느니 이것에 대한 관심은 현실에서는 그다지 크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네. 문제였냐면요. 네. 사실은 이번 선거에 어떤 환경으로 치를 것인가. 그래서 새누리당이 이길 것인가 새정치민주연합이 이길 것인가. 뭐 이 정도의 서로의 관심사였다고 볼 수가 있죠. 네. 네. 상황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가 이제 원래 공약을 깬 거는 여당입니까 야당입니까? 이제 뭐 결과적으로 보면 여야가 모두 깼다. 새누리당은 결과적으로 그렇죠. 그렇게 주장하고 먼저 깬, 싶죠. 먼저 깬 쪽이 어디입니까? 새누리당이 먼저 깼죠. 제재 먼저 깼죠. 그런데 예. 뒤따라서 이제 새정치민주연합도 깼죠. 그렇죠. 그럼 우리 국민은 뭡니까? 네? 아니 조금 전에 위헌 얘기가 있었는데 도대체 위헌 소지가 있는 공약을 내세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혼내줄까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운동가입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출마까지 한 사람입니다. 집에서 쫓겨날 뻔했지만. 네? 그런데 이런 공약들을 내놓고 저 당선되거나 또 떨어지거나 하면 됩니까? 네. 근데 왜 뒤집습니까? 사실 이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상황이 좀 웃겨진 게요. 네. 사실 약속을 지켜보겠다고 한 사람한테 약속을 먼저 어긴 사람이 이거 봐라 하면서 막 그 비판하거나 이제 뭐 심한 뭐 비아냥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게 어제 상황이었고 오늘 보니까요. 그 네. 상황에 본인들도 좀 이상했는지 네. 비판수위 조금 낮아진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어요. 네. 어때 서유정 출입기자이신 양정재 기자? 실제로 비판의 수위를 높이기가 좀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결과적으로 보면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먼저 약속을 어겼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여야 모두 약속을 어겼다. 네. 이제 이렇게 새누리당은 주장하고 싶을 거고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다. 똑같다. 그렇죠. 똑같다는 식으로 이제 끌고 나가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렇게 이른바 뭐 물타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고요. 아, 물타기. 또 한 가지는 이게 이제 기초선거 정당 공천 폐지 여부 아까 하우영 기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게 사실 정치권 바깥을 떠나면 그렇게 크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왜 이렇게 논란이 됐는지 이 문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새정치민주연합이 통합의 명분으로 네. 이 문제를 삼았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좀 문제의 근원이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좀 있고요. 네. 이게 그렇다고 해서 이 무공천 여부 약속을 지키겠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냐 또 그렇게 볼 수는 없는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이 논란은 사실은 여야 모두 부담스러운 논란이어서 아마 오래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지금 어제 오늘 그냥 갑자기 조용해져 버렸어요. 예. 네? 여야가 무슨 약속이냐 아니냐고 한쪽에서 주장하고요. 네. 또 강경한 이 비방 난투전이 있었는데 갑자기 조용해져 버렸어요. 이 선거의 쟁점이 이제 약속이 사라져 버리는 겁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이게 선거 쟁점이 뭡니까? 그건 진짜 이제 뭐가 될지는 그쪽에서 각 정당들이 내놓겠죠. 알겠습니다. 문자 보내주신 분이 있는데 9820번님 시내버스 기사입니다. 강지원 변호사님 팬입니다. 아이고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무슨 팬까지야. 예. 금요일 새 남자의 수다에서 속 시원하게 여당 야당 안 가리고 속 시원하게 나무랄 건 나무라고 질책할 건 혹독하게 질책해 주셔서 더 화끈한 방송으로 청취자들의 속을 확 뚫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화이팅 하십시오.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두 분께 대한 부탁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 점수 좀 한번 매겨보시죠. 이뿐만 아니라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지방선거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정치권의 동향이 있었는데 지난주에 네. 점수 한번 매겨달라고 하면 어떡하시겠어요? 하우영 기자부터 먼저 매겨보시겠습니까? 저는 그 사실 이번에 그 여론조사에서 그 공천과 무공천 찬반이 50대 50 나왔거든요. 네. 이걸 보면서 아 지금 정치권도 딱 50점만 받으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사실 했습니다. 사실 네. 논리적인 연관성은 없지만 네. 전혀 없는데요. 네. 그냥 50점 받으면 충분하겠다. 점수는 약간 유보적입니다. 네. 예. 그 점수 많이 주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예, 예. 왜 우리 양정대 기자께서는요? 저는 100점 만점에 99점 주려고 합니다. 99점이요? 아니, 솔직하게 말하죠. 아니, 진짜인데, 네. 어찌됐든 결과적으로는 기초선거 공천 여부, 네. 이 혼란스러운 상황은 일단 정리가 됐지 않습니까? 네. 네, 기체까지 하시면서. 예, 1점을 네. 뺀 거는 기초연금이나 네. 통상임금, 네. 이 민생현안 문제에 있어서 아직 전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잘 찾아라, 뭐 이런 취지에서 1점을 뺐는데, 네. 이게 이제 결국은 뭐,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솔직하게 말하자면 뭐 그런 거죠.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 예. 떡 하나 99점짜리 예. 떡을 하나 더 줘야 되겠다라는 예. 아주 재미있는 예를 들어주셨습니다. 아, 예스 예부로 또 보내주신 분이 있는데요. 0339님께서는 대선 공약 불이행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공천으로 회항은 비달 회항은 비난받을 행동인가요? 제가 보기에는 둘 다 다를 게 없습니다. 8014님 답답합니다. 우리네 사는 거랑은 상관도 없어 보이는 논란은 이제 그만들 하고 뭐든 쓸만한 공약들 좀 내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주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9812님 새정치 쪽은 약속을 그래도 지키려는 시도라고 했죠. 시도가 좌절되었다고 욕을 먹는 것은 과연 옳은 일일까요? 라고 이제 적으셨고 5505님께서는 하 기자님 야당 출입 기자시라면서요. 어제 오늘 분위기 어땠나요?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하 기자님이 야당 출입 기자이시니까 그쪽 오늘, 어제 오늘 분위기 좀 전해주시고요. 네. 양정대 기자님이 여당 출입 기자이시니까 네. 그쪽 분위기 좀 전해주십시오. 아주 상징적인 이야기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그 어제 그 지도부는 사실은 무공천으로 국민들께서 그리고 당원들이 판단해줄 것을 믿었습니다. 네. 그런데 9시 반에. 아, 그래요? 네네네. 아, 그 제정신 민주연합 쪽 그 간부들은 다 무공천으로 나올 줄 알았어요? 지난 주말에요. 시뮬레이션을 했거든요. 아. 그런데, 예. 권리당원들은 일단 예. 공천이 높고요. 공천하자는 쪽이 높고, 예. 예. 국민들은 어쨌든 간에 안철수 대표의 지지가 높으니, 예. 무공천의 약속을 지켜라. 라는 쪽이 높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환산해보니, 예. 예. 뭐 근소한 차이지만 무공천으로 갈 거라고 다 믿었죠. 아, 그랬어요? 그런데, 실례 말씀이지만 그 예측 잘못한 거 아닙니까? 그것도 비난이 있습니다. 어, 그래요? 왜 그런 민심을 읽지 못하느냐 이런 예, 예, 뭐 꾸지점도 예. 좀 있고요. 어, 네. 지도부는 결과를 봤다 안고 보니 당황한 거죠.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안철수 대표가 그 대표실에 들어가서요. 뭐 7시간이나 동안 안 나왔다면서요? 네. 도시락 도시락. 저희들은 먹고요. 이제 밖에 이제 뻗치기라고 하는데 기자들이 기다립니다. 아, 뻗치기라고 하니까. 예. 네. 근데 기다리는데. 뻗치기는 거 벌 쓰는 건데. 그렇죠. 안에 예. 화장실이 있는 줄 알았어요. 어, 예. 근데 화장실이 없어요. 아, 그래요? 화장실도 없이 7시간 동안. 거기서 어떻게 7시간 붙였나요? 저희들도 그게 궁금했습니다. 아, 근데. 그것까지는 취재가 되지는 않죠. 아, 그거 취재해보세요. 그런 걸 취재해야지 뭘 취재합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그게 상징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굉장히 고민이 많았고요. 네. 사실 오늘 선대위 체제가 출범을 했는데 거기까지도 아주 짧지만 강한 고민들이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한 가지만 네. 기왕에 말씀 나왔으니까 여쭤보는데 오늘 그 저 7명이가 선대위원장 네. 중에 손학규 위원장이 참석 안 했더라고요. 네, 아침에 저희가 기자들이 가장 바쁘게 움직인 것 중에 하나가 네. 손학규 대표가 참석하지 않은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네, 네. 그것에 대한 부담이 있었는지 김한길 대표가 직접 해명했습니다. 아, 예. 어제 통화한 바로는 손 대표는 기꺼이 선대위원장 자리를 맡겠고 예. 하지만 아주 오래된 아주 중요한 약속이 있었다라고 매우 강조해서 얘기를 하더군요. 아, 예. 그렇군요. 예. 아, 우리가 이 프로그램에서 조금 전에 한 예. 시간 전쯤에 정동영 그 선대 공동본부장하고 통화를 인터뷰를 했어요. 예. 그 물어봤더니 아, 그거 저 자기도 잘 모르겠다고 예. 얘기를 해서 궁금했었습니다. 자, 새누리당 쪽 그 오늘 어제 오늘 분위기 어땠어요? 양정대 기자? 뭐 겉으로는 어쨌든 같이 공천을 하게 돼서 예. 어쨌든 정당한 경쟁을 하게 돼서 같은 룰로 경쟁하게 돼서 다행이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요. 네. 내심은 아쉽다. 뭐 이런 표현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아쉬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 현실상 예. 이게 한쪽은 공천을 하고 네. 한쪽은 공천을 하지 않으면 네. 이 정당 정치, 그러니까 우리 국민, 많은 국민들이 사실 정당 활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판은 하지만 직접 참여하는 그런 거는 좀 약하지 않습니까? 예. 그 점에서 보면 공천을 하는 경우가 공천을 하지 않는 경우보다는 선거 결과에서 어쨌든 다소 유리할 거다 이런 판단이 가능할 텐데 특히 이제 선거의 결과를 좌지우지하는 것이 바로 수도권 선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수도권 선거는 뭐 아시다시피 대체로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 5%포인트 안팎, 뭐 많아봐야 10%포인트 안팎인데. 근소한 차이로? 그렇죠. 네.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정당 공천을 하지 않으면 야권 후보들이 이렇게 난립할 가능성이 있고 여러 명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표 분산 가능성이 그렇죠. 네. 분산 가능성이 높아서 수도권 선거 사실은 압승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최근까지. 아,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어제 오늘 나온 논평들을 좀 꼼꼼히 따져보면요. 네. 그 실제로 이번 여론조사가 네. 이 문항이
마치 무공천으로 아까 공천하는 걸로 예, 예. 회귀하려는 듯한 그 유도신문성 질문이었다. 뭐 이런 비판들을 지금 새누리당이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뭐 아까 하우영 기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당 지도부 입장에 그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 입장에서는 무공천으로 나올 거다 이런 자신을 했겠지만 주변에서는 아, 이 문안을 딱 보고 어 이거 결국 공천하려고 문항을 이렇게 만든 거 아니야? 예. 이런 지적들이 나왔었는데 새누리당은 그 부분에 지금 비판의 화살을 지금 집중시키는 걸 보면 아무래도 뭐 전반적으로 아이 그냥 저쪽은 공천하지 말지 뭐 이런 생각이 좀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그걸 했는데 의외로 이 뒤집혀서 나오니까 당황했다. 네? 아마 혼자서 공천해가지고 혼자서 당선되고 싶었다. 뭐 그런 얘기밖에 더 돼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 저는 뭐 여당, 야당 다 비판하는 입장이니까요. 왜냐하면 매니페스토 측면에서 보면 다 공약 안 지켰거든요. 그렇죠. 뭐 정도의 예. 차는 있다 하더라도. 맞습니다. 그런데 6249님께서 문자 보내주셨네요. 정치권은 선거 준비하고 서로 욕하며 싸우느라 국민들이 무슨 생각하는지 관심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계모에게 맞아 죽은 아이들 때문에 온 국민이 슬픔에 젖고 분노했는데 정치인들은 대체 무엇을 하고 있나요?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네, 마음이 찡해집니다. 네, 5909님, 정치적인 공천 문제 이제 그만하시고 민생 문제 정말 심각합니다. 정치인이여 정신 차리시라고 차리고 일하세요. 세금 축내지 마시고 이렇게 쓰셨습니다. 2283님, 둘 다 똑같아요. 할 일이 뭔지 모르는 답답한 사람들 점 이렇게 딱 찍으셨네요. 알겠습니다. 6169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려볼까요? 법치국가이기에 반드시 지켜져야 할 건 지켜져야 합니다. 어쩌고 이렇게 답을,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바야흐로 이 지방선거 국면 아닙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서울시라든가 뭐 강원, 경기도라든가 인천이라든가 말이죠. 또 지방에. 오늘 또 이제 제주도도 그렇고요. 네. 이제 이 경선, 내부 경선이죠. 내부 경선 내지는 후보 공천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까? 우선 새누리당 쪽부터 양정재 기자님. 전체적으로 이렇게 정말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네. 그런 상황은 아직 안 나온 것 같습니다. 네. 뭐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지금 서울시장 후보 경선 뭐 굉장히 치열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서울시장 후보 경선 판도가 뭐 앞으로 좀 급변할 수도 있겠지만 네. 어쨌든 지금은 정몽준 의원 쪽이 좀 일방적으로 앞서 나가는 듯한 그런 모습이고요. 네. 나머지 지역도 크게 지금 주목을 못 받고 있는데 다만 부산시장 선거 같은 경우에 네. 이른바 친박계 핵심이라고 하는 서병수 의원하고 과거 친이계 핵심 인사 중에 한 명이었던 권철현 전 주일대사. 이 두 사람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데요. 이게 사실은 정치권 내부에서는 굉장히 관심이 가는 경쟁이지만 예.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또 큰 관심은 없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앞서 청취자분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듯이 이게 정말로 2010년 지방선거만 해도 무상급식 논란으로 해서 이게 사실은 큰 하나의 뭐랄까요. 그 지방선거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큰 흐름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아직 뭐 조금 뭐 50일이 좀 더 남았다지만 네. 지금 그렇게 큰 정책적인 이슈 또 이 민생과 직접 결부되는 정책적인 이슈 네. 이런 게 지금 여전히 나오질 않아서 네. 누가 후보가 되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진짜 정치권 내부를 벗어나서 관심을 갖기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허영 기자. 지금 새정치연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작이죠. 공천 룰을 가진 이제 전쟁입니다. 이게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요. 네. 공천 룰을 가지고 이제 격전이 벌어질 예상입니다. 그리고 방금 한두 시간 전에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네. 김진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경기지사 예비 후보죠. 예. 공천 룰을 승복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지금 선거운동 중단에 들어갈 정도로 네. 공천 룰 그러니까 예비 후보를 결정하기 위한 내부적인 경쟁이 지금 격화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기초선거를 이제 공천을 하기로 한 만큼 예. 이 기초선거 그러니까 말하자면 시장군수죠. 시장군수하고 예. 시의원들을 그리고 군의원들을 어떤 방식으로 뽑느냐가 사실 내부에서는 굉장히 관심사고요. 이것이 말하자면 무공천이라는 새정치를 개혁공천이라는 또 다른 새정치로 갈아탔다고 하는데 여기서 잡음까지 나면 시정치연합은 주저앉는 이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네.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예를 들면
교통의 공용성, 공공성, 공용의 네. 문제라든가 특히 이제 부산 쪽이라든가 강원도 쪽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원전의 문제, 네. 이런 문제나 이제 지역을 개발하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 이슈로 가져가기 굉장히 좋은 주제거든요. 예. 왜냐하면 실제로 그 살고 있는 현지 지역의 주민들은 굉장히 피부로 와닿고 있으니까요. 이거는 어떻게 이슈화를 할지는 좀 두고 봐야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요, 사실 지금 저 두 달도 안 남았어요, 선거. 그렇죠. 그렇죠. 이제 54일. 네. 예, 54일. 그런데 아직까지도 후보가 정해지지 않아가지고요. 게다가 또 그 후보가 무슨 정책을 내놨는지도 아무도 모르고 앉아있고요. 이거 유권자들한테 언제 알려줘가지고 선거할 겁니까? 세상에 어느 나라에 이런 따위에 선거가 있습니까? 지금 그 점에 대해서 문제의식들을 안 느끼고 있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네. 지금 하우영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예. 그 원전과 관련한 문제 이런 것들은 사실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현실적인 굉장히 문제고요. 굉장히 큰 이슈죠. 그렇죠. 특히나 우리 그 부산 경남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원전 주변 지역의 인구 밀집도로 따지면 거기가 세계 최고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일본처럼 지진이 많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또 뭐 원자력 그 발전소 건설 기술이 뭐 우리나라가 뛰어나서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이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문제 아닙니까? 네. 특히나 이제 4월 임시국회 때 원자력 방어법 이제 여야가 뭐 합의해서 처리한다고는 하는데 이게 범죄가 되는 것, 그 범위를 확장시켰다 혹은 뭐 처벌 조항을 강화했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원전은 사실 그 자체가 언제든 사실은 좀 위험해질 수 있는 그렇죠. 예. 이런 잠재력 잠재적인 그런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이 문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네.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이 여지껏 부각도 못하고 특히나 야권들은 야권에서는 내부 지금 공천 여부 이거 가지고 논란을 벌이느라고 이 문제를 좀 적극적으로 얘기도 못하는 이런 네. 상황들이 좀 되게 안타까운 거죠. 예. 네. 제가 오늘 제가 진행을 하느라고 저한테 저는 점수 못 매겼는데요. 육사 지방선거 이거 지금 진행되는 거 보세요. 다 빵점입니다. 빵점. 네? 아니 두 달도 안 남았는데 후보가 그러니까 정해지지 않고 거기다가 무슨 정책 공약하는 내놓는 게 없지 원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뭐 아무 얘기도 안 나오고 있잖아요. 이 지역, 더군다나 이 지역선거 아닙니까? 그렇죠. 중앙정치로부터 해방이 돼서 생활정치를 하라는 것이 또 지방자치제도의 취지인데 진짜 이런 빵점 정치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문자 보내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8282번님, 하 기자님 안녕하세요.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무공천 철회되면 안철수 대표의 여의도 회군이 있을 줄 알았더니 아니네요. 안 대표도 새정치에서 헌정치로 간다 싶어서 아쉽습니다. 5574님, 이 야당 쪽에 아무튼 지금 관심들이 좀 많이 있으시네요. 요즘 안철수 의원 표정 가까이서 보면 어떤가요? 궁금합니다. 안 대표의 청와대 방문부터 지금까지 변화들 잘 들었습니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새정치 민주연합 쪽에서는 큰 결정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관심들이 표명을 하신 것 같고요. 8702님께서는요. 지금 시점에서는 여야 어느 한쪽도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기는 힘들지 않나요? 정치에 관심 느끼는 30대 남성입니다. 점점 우리나라 정치권은 정치라는 본질에서 멀어져 가는 것 같네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이 문자 주신 분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이 정치의 본질은 점점 멀어가지 않는가라고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사실은 이제 지금 저 게다가 4월 임시국회가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 국회의원들 국회에 앉아 있습니까? 지금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서 본회의장은 텅텅 비어 있을 거고요. 예. 그 상임위원회가 지금 이제 열리고 있는데요. 예. 상임위원회 회의 자리도 그렇게 썩 열띠게 이렇게 가는 것 같진 않습니다. 오. 이게 이제 대체로 4월이면 뭐 봄이어서 뭐 놀러들 다니시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이게 지금 큰 현안들이 예. 있는 선거라면 예. 사실은 정치권 내에서 국회에서도 그런 현안 논의가 굉장히 예. 활발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지역구 챙기기 또 후보 공천 관련해서 뭐 이런저런 모임 국회의원들은 뭐 굉장히 많으니까요. 국회는 자기 지역구 저 후보자들 이거 쫙 챙기고 뭐 줄 세우기 하고 어쩌고 한다는 거 아니에요? 뭐 줄 세우기까지는 모르겠고 어쨌든 후보 선출 과정에 네. 굉장히 관여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죠. 그런데 언제 상임위원회 나가서 법안 심사하냐고요? 네? 근데 그 법안 심사요. 대체로 보좌관들이 바쁘죠. 자 하영 기자 마지막으로.
이거 사실은 이제 기초선거 무공천을 이야기한 게 방금 말씀하셨던 네. 것처럼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자기 사람 심기 일을 하지 말자. 그것이 구태정치다라는 것 때문이었거든요. 네. 그것 또한 이제 다른 대안이 필요하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일보의 양정대 기자, 한겨레신문의 하영 기자와 함께하는 새 남자의 정치 수다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모여라 브라질에서 여행하자. 그래 그거 좋겠다. 러시아에서 사업하자. 그래 그거 좋겠다. 호주에서 꿈꿔보자. 외환은행이 함께 있어 해외가 쉬워집니다. 외환은행. 오늘의 금요시사 퀴즈 정답은 리듬체조의 요정이라고 불리죠. 손연재 선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는데요. 휴대전화 뒷자리 1397님, 1034님, 6558님, 9748님, 2031님, 5721님께 공연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일일이 전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스원 노 질문 7곡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선고 형량 적당합니까에 대한 질문은요. 네, 1대 9 노와 대단히 많았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7123님께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몽준 의원을 연결할 예정이었었는데요. 인터뷰를 사양을 해서 다음 기회에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